노란 공에 왼쪽으로 쳐서 장장단으로 더블 쿠션으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. 어떤 요령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세게 치면 코너에서 돌지 못하고 투 쿠션으로 직접 맞거나 사이로 빠지기 쉽습니다. 부드럽게 쳐서 겨우 이적구에 도달할 만큼의 힘으로 쳐야 코너에서 회전이 풀리면서 이적구를 향해 재회전으로 돌기 쉽습니다. 이런 종류의 배치에서 볼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필요한 회전과 두께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볼 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